안녕하세요. 품앗샵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분집합 구하기인데, 부분집합 뭐 구할 수 있지, 그치? 구할 수 있는데, 주의사항 높아지면 얘기하는데요, 시험 볼 때.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거기다 부분집합 개수를 용감하게 쓰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 단답형, 주관식 문제. 큰일 난다. 다시 한 번. 정말로, 선생님이 봐왔던 일이야. 수학을 잘했던 놈인데, 아니, 부분집합을 구하래. 그런데 용감하게 부분집합을 구하지 않고, 부분집합의 개수만 썰렁 써놓고 나와서 틀린 학생들이 있다고 가슴 아파.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그렇죠? 그거 하나 주의해가면서 부분집합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자, 문제 풀러 가자.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 조건 제시법으로 X 바. X는요, 3n 마이너스 2. 그런데 N은요, 1보단 커나 같고요, 5보단 작거나 같은 소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을 일단 잘 읽을 줄 알아야겠지. 그치? 왜? 지금 집합 이놈의 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집합 이놈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해당 집합은요, 해당 집합은 이게 해당 집합을 나타내고 있고, 그때 대표 원소 X가 바로 해당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조건이 바의 오른쪽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조건을 봤더니 X가 궁금해? 알았어. X는 3N-2래. 그러면 N만 알면 X가 정의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N은 뭔데? N은 1하고 5 사이에 있는 소수래. 소수 2, 3, 5, 7, 11, 13, 17, 19까지는 8개. 넌 암기하라고 얘기했어. 암기하라고 얘기했다. 그쵸? 그러니까 1하고 5 사이에 있는 건요, 2, 3, 5. 이 3개가 1, 5 포함된 소수들이죠?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건요, 2거나 3이거나 5거나. 그치? 그걸 여기다가 샬롱 대입하면은요, x가 결정되겠죠. 그쵸? 써볼까? 따라서 해당 집합은 n이 2일 때야, 2면 2, 3은 6 빼기 2, x는 4일 수 있겠네. n이 3이면 3, 3은 9 빼기 얼마니까 x는 7일 수도 있어요. 그쵸? 오늘 5, 3, 15 빼기 13이죠? 네, 이렇게요. X가 될 수 있는 건요, 2, 3, 5를 넣었더니 1 넣을 때는 4, X값. 3 넣어주면 7, 5 넣어주면은요, 13. 이렇게 원소 몇 개? 3개를 갖는 집합이야. 그쵸? 자, 문제에서요, 이거에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 주목!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죠? 모두 얘기했죠? 왜요? 모두 얘기했다. 처음에 얘기했다. 뭐라고요? 이렇게 이런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아, 2의 3승. 8. 8 쓰고 나온 학생들이 있다고. 큰일 난다. 알겠어요? 큰일 난다고 얘기했어. 주의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일과 부분집합을 구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야. 부분집합은 지금 2의 3승 맞아. 8개가 있긴 한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접 써야 돼요. 8개를. 갑시다. 공집합. 원소 하나짜리는요, 4, 7, 얼마야? 13. 이렇게. 원소 2개짜리는요, 4, 7, 4, 13, 7, 13. 원소 3개짜리요? 4, 7, 13, 자기 자식까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뭉쳐서 다 써줘야지만이 정답이 되겠다. 그쵸? 이해 갔죠? 그렇게 8개 써주면 되는 거야. 공집합부터 자기 자식까지를. 주의할 건요, 개수 쓰고 나면 절대 안 된다. 집합 파악하시고요, 부분집합 구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쵸? 지워버리고.